나왔다면 저는 정말 이거 하나도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정말 다 전신을 다 벗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100%. 아. 와. 야, 아주 저질스러운 질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대답하네. 아니, 봉태기 씨도 본인 있죠? 어? 네. 아, 다 했어, 본인? 네. 좀 대학 좀 쓰지 그랬어. 야, 그놈의 가루지기 진짜 오래 간다. 야. 어. 아니, 봉태기 씨. 아니, 다시 걸리겠다. 어. 그치? 제가 그러지 마! 제게 뭐 그래! 나랑 같이 한번 만듭시다. 불쌍하네. 할 수 있어. 네. 이타는 새로지게, 새로지게. 새로지게. 아니, 부산, 부산. 왜 그래? 야, 여기서 또 새로지게. 우리 장혁 씨가. 질문 더 해도 돼요? 아, 할까요?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좀 자주 하신다면? 아니, 솔직히 모든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은 아니지만은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사실은 문자로 해서 단체 문자를 하는 거는 조금 좀 희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서 어쨌든 많이 자주 못 만나더라도 이 육성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라는 식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게 좋은 일이죠. 명절에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꼭 통화를 하는 거예요? 다 전화. 전화는 좀. 그리고 특히 또 스태프들 경조사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데도 꼭 가시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빠져요. 저랑 같이 하는 스태프분이면 네. 저는 보통 뭐 이제 촬영 핑계나 이렇게 하고 이 조이만 하고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승환아 가자. 그래서 저도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어있어요. 저도 특히 조사는 잔머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돼. 지방이 돼도 어디가 돼도. 평소에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뭐 좀 예의를 갖추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 정말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말을 잘 못 나요. 그게 정말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고 나이 어린 후배도 네. 그러니까 저랑 몇 살 차이가 아역배한테도 말 안 나요? 그러니까 아역 일곱 살짜리 이런 아저씨 이러는데 웬일이세요? 뭐 이러세요? 그건 아니잖아. 15살짜리까지는 말을 안 나본 적이 있어요. 15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여배우한테 말을 나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어떠세요? 어떤 거요? 저는 만약에 저는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말 한번 놔달라 그러세요, 진짜로. 한번 해봐주세요. 그냥 유일할걸요? 당일날? 아, 당일날? 당일날? 진짜 행운이다. 야, 오늘 당일치기 한번 하자. 당일치기. 당일치기 한번 해보자. 당일치기. 유미야, 이름 바꾸지 마. 너 정말 신나잖아. 진짜요? 여기 후배인데 이러고 이제 다시 헤어질 때는 돌아가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죄송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전 처음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봤는데도 다음에 또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신승환 씨의 한 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 것은 빨리 잊되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해라. 일명 똥개 정신. 네. 근데 이게 뭐죠? 똥개 정신이라고 하는데? 똥개 정신이 제 어떤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이 똥개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돌다 돌다 힘들 때 와서 한번 쓰다듬어주면 그때 정말 핥아주고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의리가 있냐면은 이 친구가 원래 배우 전공이었었고 배우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차태현 씨 그 사무실에 순간 매니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환이랑 처음에는 이 친구의 그걸 몰랐어요. 현장에서 이제 태연이 매니저인 줄 알고 만났다가 네, 그렇게. 그래서 그냥 승환이가 그렇구나 라고 들었는데 2-3년을 계속 있다가 이제 형 저는 제게 갈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진짜 멋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키운 게 맞아요. 그 태연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키웠다라는 게 그 사람이랑 계약이 돼서 이렇게 갔던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